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8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 빨간불 넓게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2%대로 조정받으면서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리플 소폭 상승세 보이고 있고 오른쪽에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상위권 알트코인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하락세 연출하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진 모습입니다. 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3%대 하락한 11,135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차트 확인해보시면 11,697선에서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 장중한때 9,750선이었다가 반등에 성공한 이후 네,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 코인마켓캡에서 확인해 보실게요. 현재 시장가치 2,630억 달러까지 내려왔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68.9%로 여전히 높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보시면 리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하락 중입니다. 간간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이긴 하지만 크게 오르는 종목 없이 대부분 내림세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보실게요. 코인에그가 1위, 팻비티시가 2위, 라토큰이 3위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들 대부분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 보시면요. 24시간 기준 거래량 56%가량 줄여나가면서 어제보다 하락한 4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현재 2.68% 하락세 보이면서 1,235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빗썸에서 크게 오르는 종목은 하이퍼캐시 정도가 눈에 띕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1.71%가량 하락하면서 현재가 1,236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서는 리플과 에이다가 소폭 상승 중이고요. 업비트에서는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함께 있는 혼조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3,000달러 이상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의 지크립토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중 최고가인 13,300달러에서 하락한 이후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9,000달러 중반까지 하락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구입 전 8,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인 조시 레거는 비현실적인 예측이며 2019년 전에 연내 최고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000달러 수준에서만 매입해도 손해는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바닥을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라며 트위터에는 바보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바닥을 사려고 기다리는 빈 가방을 든 사람들 뿐이라고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9,000달러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매자들은 그 가격에 사지 않으려고 했고 8,000달러 이하로 하락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최근 와이스 레이팅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00달러까지 하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또 상당 비율은 8,000달러 매입을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많은 비율이 비트코인 구입 전에 5,000달러 이하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레거가 말한 것처럼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앞서 트윗에서 그는 8,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실망할 것이며 그들에게 주어졌던 유일한 기회는 비트코인을 연중 최고치 이후 처음으로 9,000달러까지 끌어내린 30%의 풀백에 사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또 다른 네 자릿수 기회가 나타났지만 비트코인이 10,000달러를 훨씬 넘어섰고 아마도 더 상승에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는 9월 벡트의 실물 비트코인 기반 선물 거래 출시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발표 직후 비트코인이 1시간 만에 500달러 가까운 상승을 기록한 것을 그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실제 출시가 자산의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비트코인이 8,000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낮고 내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 소식에 비트코인이 급등한 이후 만 달러에 안착하면서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조시레거는 해당 소식을 하반기 대형 호재로 판단하며 강력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출시 이후 과연 비트코인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벡트의 출시 계획으로 암호화폐 업계는 크게 주목하는 분위기인데요. 비트코인 홀더들에게 벡트의 출시가 낙관적이라고 바라보는 여러 언급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웨스트 캐피털의 유명 트레이더인 스콧 멜커는 벡트 출시에 대해 비트코인 역사상 기관 투자가들에게 가장 강력한 사건이며 성숙한 시장의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지원으로 비트코인은 전무했던 수준의 합법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벡트는 또 스타벅스 등 여러 소매점에 탑재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더 편리한 구매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컴파운드 파이낸스 법률 고문인 제이크 체빈스키는 벡트 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벡트가 비트코인 채택의 중요한 이유는 거대하고 위험을 싫어하는 기관들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금융서비스국에 의해 승인되고 ICE의 확고한 명성에 의해 뒷받침되는 엔드투엔드 규제 시스템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핀테크 비즈니스 분석가 역시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그는 트위터에서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기분일 것이라며 벡트 출시의 확정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에 투자해온 우리들에게 이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 후반 두 차례 네 자릿수로 하락한 후 만 달러 중반을 웃돌고 있지만 장기 전망은 상당히 밝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벡트에게 반응하고 있지만 모두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뉴스BTC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9월 출시 전에 급상승했다가 출시될 당시에는 큰 덤프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서 벡트 뉴스를 보고 암호화폐 시장은 뛰어오릅니다. 그 뒤 벡트가 출시되는 날 시장 매도가 있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혼을 훔치는 데 있어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참여는 거의 여리가 없습니다. CME 선물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산을 줄이는 능력은 시장 조작으로 이어져 소매업자들에게 여전히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 역시 트위터를 통해 벡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아 쓸모가 없고 조작과 BS, 사기꾼이 추가된다는 감정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가능한 가격적인 영향들을 살펴본 이후 벡트가 출시될 때 부정적인 면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웰슨 트레이더는 트위터에서 9월 23일까지 쇠기 영역 내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 끝부분이 이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네 가지 수치에 대한 두 개의 하락이 회복됐지만 비트코인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곳에서 여전히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1,400 수준을 웃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벡트 선물 출시 소식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압도적으로는 낙관적이라는 의견이 많은 반면 모두가 그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진짜 나카모토 사토시가 정체를 공개할 것이라는 내용의 CCN 기사입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현재 98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현 시세로 약 100억 달러, 한화로는 12조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록체인 업체 사토시 나카모토 르네상스 홀딩스 이하 SNR은 진짜 나카모토 사토시가 지난 1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오전 5시 정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SNR의 법정 대리인인 아이비 맥레모어는 나카모토 사토시가 자신의 정체를 3개의 파트로 나누어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며 업체를 마케팅하기 위한 홍보 전략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밝혀질 첫 번째 파트는 그의 본명과
98만 비트코인을 동결한 이유, 그의 국적, 교육과 전문 지식 배경, 그리고 비트코인 부흥 계획 등입니다. 나카모토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는 각각 오는 20일 오전 5시와 21일 오전 5시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9년에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자 본인은 자신이 1975년생의 일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그의 정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개발자가 직접 정체를 공개하겠다는 발언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지코인이 태국에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런칭한다는 내용의 블록미디어 기사입니다. 외신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에서 QR코드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사업자 등이 지코인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코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둔 프라이버시 코인인데요. 지코인은 발표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앱 사용자들이 이제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오프라인 상점이나 온라인에서 지코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즉시 거래가 진행되고 수령한 지코인은 일정 교환비로 태국 바트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을 필두로 상위권의 화폐들 하락하면서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 연출했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느덧 8월 넷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보다는 덜 더웠던 올해 더위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날씨가 바뀌면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옷차림과 건강에 꼭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러 소식들 들고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하은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